야구에서는 상대 투수의 수를 읽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포수의 사인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 2위 팀인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가 사인 절도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 시비엔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들이 사인 절도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눈치로 사인을 훔쳤다면 모르겠지만 최첨단 장비가 동원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 중 상대팀 포수의 사인을 애플워치를 이용해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측은 지난달 시리즈 3경기에서 레드삭스가 부정한 방식으로 포수 사인을 훔쳤다는 양키즈 쪽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양키즈가 더그아웃에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양키즈는 레드삭스의 트레이닝 스태프가 시합 중 애플워치를 쳐다본 뒤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수의 사인을 훔쳐 양키즈 투수의 구종을 미리 파악해 경기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They're seeing something and then with their Apple watches, they're flashing it to a trainer who's sitting in the dugout who then tells a player who then signals maybe a runner at second base who then signals the batter. Now, it's hard to believe they could do it that quickly. 메이저리그 측은 비디오 분석을 통해 양키즈의 주장이 맞음을 확인했습니다. 레드삭스 스태프가 경기 촬영용 비디오 기사한테 가서 양키스 포수의 사인 내용을 애플워치로 전달받은 것입니다. 레드삭스 쪽도 사인을 훔쳤다고 인정했지만 레드삭스는 양키즈도 중계 카메라를 이용해 사인을 훔쳤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It's a kind of thing that baseball says you can't use electronic devices to do it. Oh, I think there will be penalties. I think they'll be before the end of the regular season. 상대의 수를 읽는 것이 중요한 야구. 사인을 간파하기 위해 분석용 카메라, 전자기기까지 동원되고 있어 사인 절도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